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샤크 활용법 중에서 저희가 머지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머지라는 것은 패킷을 이제 합하는 것이죠. 패킷을 합하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보안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여러 이제 그 서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저 IPS나 IDS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킷 정보들을 이제 로우 패킷들을 쌓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라이브로 패킷을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PC 쪽에서 공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패킷을 라이브로 뜨면서 또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서버 쪽에서도 비정기적으로 이제 공격자가 뭐 하는 게 PC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격자가 공격을 하다가 중간에 또 멈췄다가 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서버 쪽에서 로드 밸런싱으로 인해서 여러 서버 쪽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랬을 때는 이제 패킷을 머징을 시켜야겠죠. 머지를 시켜서 이제 분석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들이고, 오히려 반대로 엄청나게 큰 그런 패킷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또 분석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머지를 하는 경우들은 뭔가 시간의 일련의 시간을 이제 좀 이렇게 시간별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피켓을 해서 머지를 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 공격자가 어떤 IP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러블 시팅 할 때도 머지를 할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로 한번 좀 살펴보는,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머지를 할 패킷 파일을 하나 이렇게 엽니다. 저는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두 개를 캡처를 한번 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머지라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머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킷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요것이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 머지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어요. 현재 옵션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중간에 패킷 정보들이 이렇게 뭐 어떤 시간대에 쌓이고, 이 중간에 다른 패킷들이 들어올 수 있고, 중간에 또 다른 패킷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현재 패킷 중에서 앞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쪽으로, 그 다음 현재 이그지스트, 현재 그 패킷 원래 있었던 거에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죠. 이게 이 두 개는 전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머지를 할 때 뭐 뒤쪽에다가 놓는 경우들도 많겠지만은, 요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알아서 붙는다. 그러면은 패킷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패킷이 커졌고 지금 두 개 패킷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죠. 예, 구분하기가 쉽죠. 그래서 현재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머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머지라는 것이 UI로 GUI로 하면은 조금 옵션들을 선택하는 것이 좀 한정적입니다. 뭐 한정적보다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예, 기능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콘솔로 제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어디에 이제 여러분들이 패킷 정보가 그 머지라는 게 있냐면은,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머지 캡점 EX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경로가 보면 그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지에 와이어샤크로 가시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mergecap.ex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옵션이 일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GUI 쪽에서는 이제 못해주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장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와이어샤크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파일즈 하단에서 저희들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MD 창을 열때 오른쪽 눌러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물론 이제 관리자로 바로 실행이 되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만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001.exe 그 피켓 엔지 파일하고 001.pk 엔지 파일 캡처했던 것을 같은 경우에다 우선 넣습니다. 교육상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쪽 디렉토리로 우선 접근을 해서 저희가 머지라는 캡, 머지캡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output 피켓 엔지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지캣 그다음에 마이너스 w라고 하면은 파일 우리가 저장을 어디다가 라이트를 할 것이냐, 예, 그 옵션이겠죠. 그다음에 001.pk 파일하고 002. 저희들이 피켓 엔지 파일하고 합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v 옵션을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합치는 과정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코드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쭉 나오죠. 그래서 머지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시 화면을 좀 너무 빨리 들어갔죠. 그래서 머지 캣점 여기까지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것을 사용하시면은, 아, 지금 현재 좀 잘못됐네요. 요001.2 쪽에다가 저장을 해버렸네요. 예, 덮어져 버렸죠. 예, 다시 또 제가 복사해 올게요. 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01.002. 예,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02.pk 파일이 이제 이쪽으로 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와이어샤크 GUI 화면에서 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output.pk 피켓 엔지 파일이란 걸로, 예,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V 옵션 아까 줬는데 마이너스 V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레코드 되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지 않아요. 그 레코드 그 출력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합니다. 좀 뭔가 좀 어색하죠?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죠? 그래서 아까 그 레코드를 최대한 주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output.pk 파일 엔지 파일이 생성이 됐는가 보면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216KB로 예,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냐, 시간대별로 아까 기본으로 와이어샤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시간대별로 pk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뒤쪽에 이제 이어쓰기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02점 이렇게 하나 만들고 뒤에 마이너스 A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이제 이거는 파켓 파일이 똑같겠죠. 피켓 파일은 똑같지만은 요거는 뒤에다가 저희들이 어펜드 시키는 겁니다. 마이너스 A 옵션이란 것이요. 어펜드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솔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짤때 이게 자동화를 뭔가 할수 있는, 예, 그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지를 할 때는 뭐 와이어샤크로 항상, 예,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 대량의 어떤 패킷 정보들을 불러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거나 머지를 하는데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콘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샤크 활용법 중에서 머지 캡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